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왁자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오늘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이 될지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정치는 살아야 하고 정의는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 담담하면서도 뜨겁게 가지면서 오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한 마음으로 또 큰 품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왁자지껄 재밌게 시작하겠습니다. 훌륭한 분 네 분 나오셨는데요. 요즘 정치 컨설팅계의 대가, 빅맨으로 등장한 공익윤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얼굴이 좀 밝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술 마셔야 될 분이 세 분이나 오셔가지고. 아, 저를 포함해서요. 아,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출마 의견이 있습니까? 손님이 많네요, 여기. 여기 고객들이 딱 이제 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고객들이 쫙 있으니까. 예. 아, 뿌듯하게 오늘 막. 장이 섰습니다. 예. 어쨌든 밑밥 잘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들이 덥석덥석 물도록 그렇게 하고. 공평농가님 좋아하는 팬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댓글 보면서 깔깔깔깔 웃곤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력 100배 발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휴먼 앤 데이터, 예.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여론 전문가. 네. 윤영성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영성입니다. 분석의 여왕. 분석의 여왕. 네. 아, 그 분석의 여왕도 있고 또 분석 아닌 여왕도 있으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가 이러면 분석도 잘하시고. 어쨌든 지금 분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면 대충 다 볼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러면 혹시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도 분석 이미 하셨나요? 네,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 봤는데 네. 아, 예측하기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프앤합 50대 50입니까? 5대 5더라고요. 아, 5대 5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부탁드리고요. 임채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에 방송하는 거 보니까요. 진행을 하시는 게 끝판도로 완전히 대단하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종횡무진. 아, 부끄럽습니다. 그냥. 요즘 몸이 살아납니까? 네, 요새 아니, 힘든데 예. 자꾸 이렇게 현장 가서 많은 분들 만나고 지지자분들도 만나고 또 요새는 동네에 또 가서 우리 동네에 계신 주민들도 만나서 응원을 받으면 또 힘이 좀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치가 체질이군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막 피곤한데 네. 정치하는 분들은요. 사람 만나면 계속 힘이 이렇게 솟는데요. 아. 혼자 있으면 오히려 약간 힘이 쭉 빠지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서 인사하면 약간 힘이 붙는 스타일. 시청자 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전문용어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자성어로요. 네. 타고 났다. 타고 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듣는 말이 관종이다. 아, 관종이다. 네. 어쨌든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죠? 네. 그래서 관종이 제가 또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활동을 관악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 관악에 요즘 예. 밝혀도 됩니까? 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관악의 종달새다. 그래서 관종이란 말 들으면서 기분 좋습니다. 아, 아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네. 본인은 관악의 종달새. 네. 관악 갑을병 중에서 출마하시는데 갑을 중입니다. 아, 갑을 두 개입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뭐 아이고 얼얼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하여튼 네. 그 지역구에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제정책을 전공하신 부성찬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부성찬입니다. 아니, 한때는 군사 전문가에서 외교 국방 안보 전문가인데 요즘 왁자지껄 나오고 난 뒤에 예. 거의 예능 전문가로 변신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본인 만족은 하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뭐 시대 정신이 예. 예능은 아닌 것 같아서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 그래요? 예. 근데 예. 엄청 그... 말씀 잘한다고요. 우리 아니야, 담당 PD가요. 아니야. 이름이 배윤경 PD라고요. 우와, 대박, 대박. 저분 어떻게 저렇게 예능 코드가 출중하지 이렇게 하던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 예능 코드 아니시구나. 예, 예. 진지 모드인데 네. 요즘은 현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장 나가서. 오늘은 좀 집안일로 못 갔다 왔는데 네. 어제도 이제 서초동 다녀왔고요. 네, 그래서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우리 정치 디프리쇼 왁자지껄처럼 예능하는 것, 네. 또 끝판 토론처럼 토론하는 것, 네. 또는 이제 혼자 출연해서 이제 진행자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것,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게 제일 맞아요? 진행자하고 대담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예. 뭐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그래도 받쳐주니까 마음은 편한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쭉 해온 게 그런 쪽이라 아, 쭉 전문성을 가지고 뭘 했었거든요. 네.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쪽 분야에서 이제 하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예, 편한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뭐 판단 좀 해주시고요. 예. 아,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600여 분이 들어와서 의견 주고 계신데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소개 가능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귀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경님께서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방송, 깨어있는 방송은 스픽스 외에 없습니다.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100만이 넘었는데 스픽스 홍보 좀 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100만 돌파합시다. 원래 저한테는 이런 게 확 보여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당연히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스픽스 구독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일일이 소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꽃바람님 그리고 JH배님 주신정님 룡님 백학권님 성상훈님 피버벌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토론 들어갈 때요. 힘내서 제대로 말씀하실 한 분 이현영 소장님이 커피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면서 제가 애드립을 하고 있는 동안 음식을 좀 집어드시고요. 자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자 과연 이것이 의외의 결과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인지 또 이번에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면서 오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아, 여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공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마침 뭐 입에 녹았는데도 물어보셨네요. 아, 그래요? 그럼 또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뭐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딱 준비하고 계신 우리 임세현 후보님.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 당내 선거 중에 가장 어렵고 예측하기가 힘든 선거예요. 예. 의원들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후보들도 의원들한테 가서 저 찍어주실 거죠? 아마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는 표는 의원들 160명이면 500표가 될 정도로 모두가 다 이제 후보가 다 찍어준다 할 만큼 어려운데 사실 이번 후보는 좀 긴급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발생을 했고요.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후보 이제 3명으로 됐죠. 의원식 후보는 이제 드랍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돼도 사실 안 이상하다. 뭐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선은 홍익표 의원과 남인순 의원 이제 둘 분이 결선을 했고 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분이 소위 말하면 뭐 어느 분을 예전에 대선 후보 캠프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말 좀 쓰기 싫지만 이른바 뭐 반개혁 세력 아니냐 뭐 등등의 이제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보면 이름이 헷갈리는 분들 좀 있어요. 홍영표, 홍익표, 오늘 된 홍익표, 그다음 홍준표. 그래서 이름이 사실 헷갈려서 이미지가 사실 이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조금 더 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의 뭐 이런 시선도 있긴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게 일단 홍익표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제 원팀으로 우리 당을 잘 구성해 나갔겠다 그리고 당 대표를 잘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제 우려할 만한 사항은 또 아닐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중구 성동을 해서 삼선을 하시다가 소위 이른바 민주당이 당선되기 매우 어렵다고 하는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 있는 중진들 삼선 이상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이야기할 수 있고 험지 출마를 좀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 보니까
홍익표 의원 당선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예,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친명 지도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추대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좀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제일 1착으로 등록한 홍익표 후보가 됐는데, 이제 아까 지금 임세현 그 행정관이 말한 것처럼, 홍익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이낙연 후보 정책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은 그거였죠.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그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제 1순위 승계자가 원내대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지금 많이 하면서 이제 누구를 고를까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이제 세 가지야. 특히 비대위 구성하지 않겠다라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이번에 이제 좀 약간 도전을 했는데, 사실 좀 그 결과는 그 결선 투표가 김민석 후보가 떨어진 상태에서 결선 투표가 됐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건 홍익표 후보가 이제 3선이면서 험지로 도전했다는 그 포인트를 중요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김민석 의원이 정책위원장이니까 오히려 네.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죠. 뭔가 좀 이번에 또 파이팅 있는 개혁 노선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김민석 의원 선전할 줄 알았는데 사실 결선도 못 가버렸어요. 공인중 평론가 이거 제대로 컨설팅 한번 해드려야 돼.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그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영장 여부에 관계없이 당분간 이제 건강 회복에 주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원내 대표가 당분간 이제 당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586 세대라는 그 약간 구정치인 이미지가 좀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남인선 의원은 사실은 그 젊은 남성들이 이른바 그 페미니즘에 약간 좀 반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세 사람 중에 일반 국민이 보기엔 가장 거부감이 좀 덜한 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지금 그 본인은 이제 국제정치학 전공하셨고 또 북한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지금 홍익표 의원도 원래 북한 쪽 대북 정책 예, 예, 알고 외교 있습니다. 전문가. 예. 혹시 개인적으로 가까우신가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뭐 몇 번 소통도 하곤 했었죠. 예, 예. 전문가 출신이고. 이분이 어떤 분이야? 실제로 삼성 국회의원인데 국민들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예. 게요. 약간 전문가고 학자였잖아요. 그리고 예. 통일부 장관 보좌관도 했었고 예. 예, 그런 과거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온건파에 해당된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이끌고 이런 장관 밑에 있었다 보니까 유순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그런 면이 있고 그동안 행보 자체도 어떤 뭐 마키아벨리식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칸트 같은 평화론자 좀 면모를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좀 유보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아니, 기왕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본인이 앞으로 정치하실 때 도움 좀 받는 게 안 나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재명 당대표께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당 자체가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이제 통합에 좀 방점을 둔 것 같아요.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그 가결에도 앞장섰던 사람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통합형이고 온건형이라는 이미지가 결국은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네. 저는 출마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솔직하다는 얘기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참, 민주당 의원들답다. 이번에 원내대표 뽑은 거 보니까요. 적당하게, 어쨌든 다 죽이지도 않고, 다 살리지도 않고, 일단은 원만한 원내대표 통해가지고, 친명이라고 외치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이번에 가결파들을 정리정돈하는데도 아주 약하게 하실 분을 참으로 지혜롭게 좀 더 나가면 꽤 많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참 물정 모르고 정말로 뽑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뭐 편하게 판단하시고요. 어찌됐든 원내대표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니 아마도 이번에 가결했던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어느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분한테 몰표를 줬을 겁니다. 몰표를 줬고 그 결과가 어쨌든 홍익표 의원의 당선으로 됐다. 그러나 그것도 뭐 우리 민주주의 선거의 또 결과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어찌됐든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뭔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내대표 이제 선거는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일단 몸을 옮겼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영장실질 심사하면서 한번 그 설명 조금만 해주실래요? 일단은 오늘 영장실질 심사가 9시간 넘게 해서 종료가 됐는데 그 검찰 측도 한 10명 검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제 판사 출신 기수를 보니까 훨씬 높은 기수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수성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재명 측 변론의 그 주된 요구는 그 증거인멸, 그러니까 증거인멸보다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리고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혐의를 전반적으로 지금 다 다투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 이런 이제 요지를 지금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도 오늘 오전에 그 서울중앙지법에 갔다 왔는데 그 다른 쪽 문으로 조용히 들어가시고 우산도 쓰시고 지팡이 짚으시면서 혼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법원에서의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낮은 자세로 들어가셨던 모습이어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네. 때 지지자들과 함께 막 섞여서 하는 것보다는 홀로 외롭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올 법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는데 이제 집회가 예. 이제 두 군데서 이루어졌고 또 이제 보수 집회도 왔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비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기대는 많이 안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예, 오고 이제 이렇게 그랬습니다. 됐다는 거고 금옥 씨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댓글로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구독자 중에서 금옥 씨는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밤에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가 결정되느냐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좀 예측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구치소에가 있으면 예. 지금 이제 판사가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충 몇 시 정도에 지금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예. 뭐 의견서만 하더라도 16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게 사실은 뭐 10시간? 뭐 오늘 초과하는 게 별로 없어서 뭐 서훈 전 안보실장이 가장 오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야당 대표고 의전서열 8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탄원서 자체가 90만 명이 이제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또 국민적 관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판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 이건 상당히 또 이제 대한민국의 혼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예측이 안 돼요. 오늘 새벽 정도는 돼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예측은 보니까. 일단 몇 시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인지가 예측이 안 되는 거는 뭐 이해했고요. 예. 좀 더 나가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예측이 안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발부가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발부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발부가 예.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명확한 지금 진술에 의존한 정황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물증 증거 자체는 물증 자체는 아예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진술 자체가 또 번복되는 것들이 이제 비춰지고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자체도 400회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고 단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가서 이제 회유를 했다라는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과연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법부가 기능정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이제 견제와 균형이 행정부에 대한 경제와 균형이 이루어질지는
이번 판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 완전 후퇴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의미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오늘 출연하신 세 분 중에서 명쾌하게 또는 논리가 분명하게 이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혹시 예측해 주실 분 있으면, 그러니까 바람이나 희망 말고 주장인데 논리가 확실히 있어서 나는 이것이 될 거라고 본다, 아니면 확실히 안 될 거라고 본다,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구속이 예. 될 것 같은. 구속이 될 것 같다. 네, 네. 예. 왜냐면 이미 그거를 전제로 다 움직였고, 오늘 대통령도 뭐 그 시가 행진을 했잖아요. 그런 예. 걸 볼 때. 그 한동훈 장관의 뭐 어떤 법원 그 국회 내에서의 설명 과정이나 이런 걸 예. 보면 꼬리를 시키는 게 오늘 목표다. 예. 그러면 꼬리는 될 수밖에 없다. 꼬리는 될 수밖에 네. 없다고 일단 보시는 거고, 혹시 공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는 구속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구속이 안 되는 게 맞다. 법리적으로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국힘 쪽 분들 중에서 이른바 그 용산 눈치 안 보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특히 예. 법하신 분들이 용산 눈치 안 보는 분들이, 야 이거 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얼른 도망갈 것도 아닌데 예. 법리적으로는 안 돼. 이게 또 정치 재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은, 저는 제가 과거에 한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봤거든요. 기각되면 어떤 식으로 기각되냐면은, 아마 그렇게 기각될 겁니다. 죄질은 무거우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풀어준다. 죄질은 무거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돼야 한다, 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리나 바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사에 일대 획을 걸 만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관점대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현영 소장님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치평론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니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는 건데, 임 소장 어떻습니까? 저는 바람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구속이 안 될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봤을 때는 뭐 많은 분들도, 여야 막론하고 많은 변호사분들이나 법조인들이 구속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구속될 만한 상황이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이 검찰이 맨날 흘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영장을 칠 거다, 어느 시간에 칠 거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치적인 수사였고, 그거를 날짜를 또 딱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추석 전날에 기다린 거죠.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상태가. 이 대표의 상태가 구속 수감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봤을 때 당연히 구속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실과 이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무리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뭐 대통령실에 불려가서 이번에 구속 안 시키면은 뭐 큰일이다, 뭐 될 때까지 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도 들렸다고 해요. 뭐 저도 이제 전해드린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법리적인 걸 넘어서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요, 저는 이것은 탈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최고 권력을 갖고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게 정치적인 이런 요동에 휩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을 믿고요. 법리적인 판단을 철저하게 믿고, 만약에 이런 법리적인 것을 모두 뭐 벗어나서 정말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역사가 그분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과연 온전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판사의 양심과 이런 법리적인 판단과 상식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다. 예,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의견 많이 주시는데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본인님께서는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MMM님께서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안꼬님은 판사 이력 보니까 검찰 편이던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태규님께서는 기각되어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장대담님도 기각. 근데 여름엔 수박님께서는 꼭 구속시킬 것 같은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정치평론가 또는 정치 전문가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도 이제 여기서 조금만 보태면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제가 만약 판사라면 양측이 정말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각자가 증거를 엄청나게 들이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판사가 합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이것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면 일단 재판에 가서 다투어보세요. 법원에서 최종 판단 받아보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각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기각도 있고 또 구속도 있는데 한번 이제 지켜보시지요.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이것은 어떤 국가 권력이나 기관에서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독립성, 자 그리고 사법의 기능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논란되는 사안을 정치적 외압 또는 외풍 때문에 이거를 과연 구속을 시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뭐 밤 12시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모레 아침까지 아마 내일 아침까지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떤지 올려주시면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 뭐 좀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런데 어제 오늘 이제 이현영 소장님 네.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게요. 구속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 표결 이후에 그것과 관계없이 민주당은 오히려 제대로 이번에 방향을 잡아가고 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가결 처리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그 당원들의 분노가 완전히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그 양 세력이 있었는데 양 세력 모두 이 어떻게 이제 이게 가결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결이 되자마자 이제 지도부를 빨리 세우는 작업을 했던 게 굉장히 지금 주요하게 좀 먹힌 것 같고 사실 지금 선거를 앞둔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층의 결집이 이완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가결 사태가 지지층의 결집을 이완시킨 게 아니고 더 결집을 시킨 상황으로 갔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정되게 지금 가는 방향성을 잡았고 사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10월 11일 날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그 상당히 좀 고전을 지금 현재 여론조사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의 타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지지층의 이제 이완이 저는 나타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양당의 어떤 지지층 결집 과정에서 민주당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직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고부동하게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가면 사실 이번 원내대표도 그 원내대표 임기라는 게 이제 정기국회 잘 마무리하고 별로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빨리 찾은 거고 국민의힘이 더 저는 불안정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강서구청장 지금 국힘의 후보 그다음 민주당 후보 네. 그 국힘 후보는 이제 그 김태우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고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민주당이 좀 앞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의 상황보다 지금이 국힘의 상황이 더 안 좋습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안 좋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선이 이제 조사가 세 개가 있었어요. 예. 첫 번째 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한 1%포인트 정도 앞서는 예. 흐름이었는데 민주당 그 진교훈 후보가 정당 지지층을 완전히 다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포인트 앞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두 차례 조사가 더 있었는데 두 후보 모두 같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예. 하는데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투표율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내 가결 처리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히려 지지층 결집시키기 때문에 이런 보궐선거는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 해서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말씀을 워낙 논리적으로 하시니까 어부님께서는요. 이현영님 용기를 내세요. 꼭 국회 입성 이렇게 올렸는데 하여튼 이현영님께 올려주신 우리 아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부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갑작스럽게 민주당 당원들이 네. 엄청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제 신규 당원 가입이죠. 네. 어느 정도 가입을 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날 가결된 날 탈당도 좀 한 4,000명, 5,000명가량 했고요. 이거는 이제 분노의 탈당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왜 가결시켰냐에 대한 분노의 탈당.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안 되겠다, 나라도 입당하겠다 한 분들이 한 3만에서 4만 정도로 아직까지는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집계가 안 됐어요. 예, 너무 예. 갑자기 들어와서 아마도 시도당에서 이제 처리를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탈당한 사람과 입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은 이 민주당의 이런 혁신하지 않는 모습, 당을 버리는 동지애의 상실, 그리고 당연히 가결시켜야 되는, 부결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당원들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단식을 24일 동안 당대표가 거의 사활을 걸면서 했습니다. 뭐, 그 단식 끊기 한 5일, 6일 전에도 제가 뵀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4일간 단식을 이어갔고, 그리고 그 단식하는 중에 이제 영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의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많고, 심지어 당원이 아닌 분들도 야, 저렇게까지 당식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솔직히 지지율이 높은 정부도 아니고요. 부정평가가 60에서 65%가 지금까지 내려간 적이 없는 부정콘크리트가 굳건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하는 게 없는데 너무나도 못하는 정부가 저렇게 야당이 투쟁을 하면 어느 정도 귀는 기울여줘야 되는 게 분명하고 그게 바로 인간적인 예의거든요. 근데 단식 시작부터 조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콧배기도 안 비치는 그런 걸 봤을 때 비단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요, 이거 이른바 동정심도 있었고 저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분노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본 겁니다. 지켜봤는데 설마 여기서 혹시나 한 표라도 가결을 나오겠어? 지금 이 우리가 이 가결을 하는 게 무죄라는 게 아닙니다. 수사를 제대로 받겠다. 수사는 받는데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받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를 권한받느니 무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국민 여론도 그래서 호도한 부분이 계신데 지켜본 건데 설마 했던 의원들이 본인의 동지고 본인의 당대표를 또 몸도 아픈 사람을 검찰 그 소나기에 갖다 준다. 거기다 놓는다. 여기에 많은 당원 지지자와 또 일반 시민들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당과 탈당이 매우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탈당한 분들에 대해서 바로 탈당 처리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탈당 복당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류를 좀 해놓은 상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신정님께서 이런 걸 올려주셨네요. 탈당 후에 취소가 쇄도했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네, 네, 네. 소병률님께서는 본인이 당원 가입한 거 이렇게 표시를 안 내는데 그 소병률님께서는 당원 가입했어요. 이걸도 지금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가결 국면 이후에 당원 가입이 급증하고 있고 또 탈당도 사실은 취소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제가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 약간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사법 리스크는 가짜 리스크예요. 정치인에게 네.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정무 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민주당 분들이 사법 리스크라는 헛개비 리스크에 괜히 겁먹어가지고 네.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재명 대표에게 진짜 위기는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결과가 안 좋은 뭐 몸이 한번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장이 발부되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만약에 강서구청장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게 뭐 진짜 리스크입니다. 예. 네, 선거에서 저 그렇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요. 재판정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투표장에서 리스크예요. 자 거기서 말하는 박빙이라는 것이 이기고 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어느 한쪽이 원사이다. 왜냐하면 저렇습니다. 일단 저는 한자릿수 저는 그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네. 한자릿수 안에서 이기면은 그게 이재명 대표의 굉장한 큰 리스크가 되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교훈 후보가 김태우 후보에게 20% 넘게 이기면은 국힘이 뭐 비대 꾸려야죠. 네. 그런 정도로 갈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이런 이제 좀 발빠른 또는 그 좀 분노에 찬 또는 뭐 걱정이 가득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리스크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다. 지금 저는 뭐 이재명 리스크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리스크가 뭐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당대표께서
뭐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 저는 그런 단어도 자체도 싫고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 영장실질심사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정말 폭정이잖아요. 지금 폭정인 상태에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지금 정치 현실입니다. 이거는 명확히 짚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나선 거죠. 이 단식 투쟁에 또 그 유권자들, 당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야당다운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저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중도층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이게 당원 폭증으로 가는 거고요. 1일차 때 보면 아까 뭐 우리 임세원 소장께서 얘기했지만은 뭐 탈당이 한 4,700명 되고 복당이, 신규 당원이 2만 7천 명 이상이 됐거든요. 한 5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관망을 하던 중도층이 움직인 거고 이 중도층 움직인 게 결국은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도 민주당에서 투표에 대한 독려만 한다면 충분히 두 자리 이상의 그걸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니즈를 맞춰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국민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과 개혁에 동참하고 정치 지형을 바꾸는 쪽으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보면요. 참 정치라는 게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한참 그 단식을 하고 20일 넘어갈 때는 정말 걱정이 돼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 가서 막 가결되느냐 마느냐 하죠. 설마 그게 가결이 되겠느냐 했는데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고 뭐 화들짝 놀라서 보는데 그 순간에 약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뭔가 불확실한 게 좀 제거된 느낌 있잖아요. 차라리 잘 됐다. 뭐 가서 한번 심판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서 민주당에 있는 좀 소위 말하는 반계에게 몰려있는 사람이 사학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 야, 이걸 누가 시나리오로 쓰면 누가 이거를 쓸 수 있는 시나리오냐. 이 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와,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걸로 보면 와, 정말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주신정님, 이성열님, 이동욱님, 그리고 직재님, 헤드뱅잉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 읽어 못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고 나면 정말 다음에는 개혁공천으로 일어날 만큼의 혁신의 동력 확보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실 저는 이번에 가결을 한 분들 뭐 누군지는 몇면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리스트도 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 리스트가 부정확한 것도 있고 뭐 알 수 없죠. 명확하게 이게 비밀 투표다 보니까 알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저는 이런 건 판단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자기나 뭐 우리 현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169명, 170명 정도 되는 현역 의원들이 뭐 본인의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보이는 의원들 봤을 때 이런 의원이 있었어? 라고 존재감이 없었던 의원들을 봤을 때는요. 이분들은 보통 그러면 그냥 이 숫자 뒤에 숨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성과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물론 부결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적어도 민주당이 이 윤석열이 싸우자고 좀 덤벼드는 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반개혁적인 사람들로는 도대체 저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무도하게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은 정확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총선 때 과연 똑같은 사람 갖고 또 찍어주세요 할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 유권자나 당원분들께서
이렇게 정신이 맞다 그러네라는 이렇게 한번 자각 증세가 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는 저는 성과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정확히 이렇게 보기만 하고 지금 정리를 안 해놨는데 네. 광주 전남에서 현역의원과 신인에 대한 그 가상 대결 당내 적합도 조사 한 게 있어요. 근데 현역의원들이 거의 뭐 20%를 넘지 못하는 그런 대참패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현 그 국민의힘의 띵크탱크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9월 25일 날 1,217명 대상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포기를 번복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51점이 나왔고 국민과 약속했어도 못 지킬 수 있다가 43.5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표시라는 의견이 48점이 나왔는데 민주당 내부가 단결이 안 돼서 생긴 배신행위다. 여기 46.7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지금 국민 여론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명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까지 약간 오고 이재명,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러면은 단식의 효과입니까? 아니면은 가결의 효과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단식의 효과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이게 폭발하는 계기가 필요한데 가결로 나타나. 나타나니까 결국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국회에서 오히려 보호를 못 해줬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그대로 여론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명이란 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쫓아내고 싶었으면은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냈어가지고 총력전에 펼쳤어야죠. 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치에서 상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경선이나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비명란 부분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자기들은 후보도 안 내고 그랬으면서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하는데 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진정한 리스크는 정무 리스크예요.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런 말씀 들어보면 참 우리가 상상 못하는 수준의 빠른 속도로 민심도 바뀌고 정치 상황도 바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계속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좀 그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했죠. 근데 이제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명확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건 정치적인 선언인 거고 그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비회기 기간에. 근데 검찰이 회기 기간에 체포동의안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발언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하지 않은 나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핵위 중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이든 뭐든 내가 이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선명성 있게 얘기한 거를 말치 국회의 체포동의안 뒤에 숨어갖고 뭐 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건 오해고 이런 불체포 특권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 발언 자체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핵위 때 하면 되는데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요, 검찰이. 그럼 그 차고 넘치는 증거를 비핵위 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당을 혼란시키고 당 분열시키려는 그 검찰의 공작질이 너무나도 뻔한데 그래서 시기도 딱 맞춰서 추석 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부결의 힘을 딱 실어줬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럼 그때 비핵위 때 하라고 우리는 회기 때만 오면 부결시킬 거다라는 걸 명확히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조금 더 제가 진도를 나가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을 피해야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하냐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라도 구속이 되더라도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하냐
추후 전망을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경우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놓치만 않으면 그러면 네. 어느 경우라도 다 극복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까 이제 단식의 효과냐 아니면 가결 효과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가결이라는 건 아까 모멘텀 그 석유가 뿌려져 있는데 성냥을 하나 집어 던졌는데 불이 네. 나온 건데 그 불이 발화가 된 게 단순히 가결만은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그 60% 넘는 불만이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거죠. 여기서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그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어떤 해소가 됐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건 당대표권만 놓지 않으면 저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생방으로 보내드리는 저희들 왁자지껄쇼예요. 무려 1,8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 지금 제가 방송 중에 잠깐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지금 바로 결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왁자지껄과 함께 여러분들 얘기 나누시고요. 좀 이따가 가서 보시더라도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왁자지껄 좀 더 이용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JHB님께서는 서픽스 지금 왁자지껄의 뒷배경이 약간 빨간색이어서 색깔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참고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도요. 빨간 옷 입고 뛰기 때문에 또 우리 남북한 이렇게 할 때도 빨간 거 파란 거 같이 있는데 예전에 파란 걸 한번 써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얼굴이 좀 덜 잡힌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화사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님, JHB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름엔 수박님께서는 포장마차는 원래 빨간색이 좋아요.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제를 바꾸기 전에 우리 왁자지껄이 그래도 음선에서 여러분들께 홍보하는 광고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광고 시간 한번. 첫 번째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1,700여분의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방송을 봐주시면 제가 30초씩 광고 3개하고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더 착한 보험입니다. 자, 우리 배윤경 PD 시간 재주세요. 째깍째깍째깍 30초 안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은요? 더 착한 보험은요? 이름처럼 착하게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보험을 설계해드리는 곳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추천합니다. 제가 직접 영업본부장과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보험과 관련된 상담, 여러분들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또는 앞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인생과 관련된 경제적 재무 설계도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 주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644-1236입니다. 1644-1236 더 착한 보험이고요. 자, 문자나 카톡으로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24시간 언제라도 예약 가능하니까 여러분 필요하실 때 꼭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와, 우리 스픽스 노을이 생기고 나서 무섭게 생긴 가장 큰, 아니 가장 고가의 제품인데요. 아, 제가 이거 우리 들어오는 갈까요? 아니요, 쓰지 말라고 저한테 했는데 잠깐만 제가 이거를 직접 헬멧이네요. 쓰고. 헬멧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 헬멧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요, 바로 LG 프라엘 메디헤어 탈모 치료 의료 기기인데요. LG 전자가 스픽스몰에 입점했습니다. 스픽스몰에 입점을 했는데요. 전국 온 오프라인의 최저 가격. 입니다. 이게 원래 가격이 19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오. 지금 119만 9천. 너무 비싸서 읽히지도 않네. 이걸 써보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고 하셨죠? 써보시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약간 탈모 증상이 약간 있으려고 그래서 이거를 전시품으로 샀어요. 매장에서요. 예. 그래서 몇 번 써봤는데요. 좀 이렇게 장기간에 오래 써야 됩니다. 근데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면서 두피가 뭐 이렇게 가렵거나 이런 부분 없이 되게 촉촉해지고
그러니까 막 느낌은 좋았어요. 예. 뭐 머리가 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예, 뭐 이 정도로 지금 네, 설명하시는 건 부족하고요.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많이 후기를 올려놓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3등급 의료기기 LG전자 LG 프라엘 메디헤어 탈모치료기고요. 임상 결과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초중 말기 광범위한 탈모 단계 개선 제품이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으면 꼭 스픽스몰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제가 15초 남은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광고 모델로 아니에요. 하고 있는 스픽스몰의 광원살롱 쿠키입니다. 메이드에 들어가셨어요. 스픽스몰에 가시면요. 너무 쿠키 있습니다. 쿠키 실제 드셔보신 분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고요. 실제로 광고 홍보를 해보니까 하루에 50개 이상씩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몇백 세트씩 나간다고 하던데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강하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쿠키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 맛을 나누고 싶다면 특히 커피하고 함께 먹는 쿠키 제품은 광화문살롱 쿠키 36,000원인데 특별히 여러분들께 3만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서픽스몰이나 네이버 스토어에 광화문살롱 쿠키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 어땠습니까? 와 정말 죄송한데 무려 200분이 빠져나갔어요. 저희들도 많이 빠져나갔다. 저희들도 살기 위해서 광고를 안 하고는 안 되는데 참 광고할 때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지만 남아 계시는 1,500여 분께 더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이제 많이 했고요. 지금 장관 후보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왕창 뒤집어 놓고 있는데 이게 해명이 나올 때마다 이게 해명이야 아니면 이게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야 이게 설명이 않는 게 너무 많은데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행 장관 후보는 국민의힘에서조차 도저히 안 되겠다 자진 사퇴하라 총선에 완전 악영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수 쪽 인사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행 그 장 후보는 사퇴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사퇴할 수가 없냐면은요 그런 말 있습니다. 이분은 영부인 픽이다. 성역입니다. 성역. 아... 응. 성역이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영부인을 사퇴시키십시오. 아 사퇴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왜 갑자기 영부인한테 찍힐 수도 있고 대통령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서가지고? 왜냐하면 김웅 의원은 사실상 공천 포기자예요. 아 그래요? 진짜 포기자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 후보의 자격이 아니고 공천 여부를 가지고 하라 마라 뭐 하는데 어떻게 부성찬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 여전히 뭐 윤석열 정권이 살아있잖아요. 권력이 네. 살아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의원 중에는 김웅만 얘기해요. 뭐 이준석 그다음 유승민 다 이게 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김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놓은 거죠. 더 이상 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해먹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고요. 아 뭐 김행 같은 경우는 절대 사퇴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또 사퇴시킬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갈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뭐 국민은 민심을 받아주지 않는 우리 대통령님을 잘 알기 때문에 김행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지가 좀 많이 됐어요. 이분뿐만이 아니라요. 그동안에 장관 후보자들 중 뭐 지금까지 뭐 이동관 후보자 이분은 이제 장관 됐죠. 장관급이 됐죠. 등등 봤을 때 국민적인 저항이 다 있었지만 그냥 그래? 너희는 짓거려. 난 안 칠 거야. 이 기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달라졌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장관 후보자 처음에 뭐 민정수석에서 원래 검증하고 하는 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동훈 장관 밑에 있는 인사검증단에 갔어요.
한동훈 장관 이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 어디 나가는 잡범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지금 김앤 장관님 뭐예요? 이분 잡범 수준이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 지금 당장 감옥 가도 안 이상할 수준인 분인데 왜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 당시에 인사검증단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게 책임을 내가 더 지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만약에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이 나한테 오지 않겠냐? 왜 책임 안 지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 한두 명 아닙니까? 아니 뭐 검증을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 말 한마디 없고 이런 방구 없고 어디다가만 잡범 이야기합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진짜로. 아니 이렇게 뭐 흥분하게 대통령이면 그렇게 흥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막 그래도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기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심 위에 뭐가 있냐면 그게 있습니다. 건심. 권위의 마음. 건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건심이 찍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왜냐하면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의 뭐 수주를 포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에서 수주를 안 하신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공정과 수주와 관련해 있어서 야 이렇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 앞에서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저분이 장관으로서 국민으로서 활동할 때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겠느냐 이런 걸로 봐서는 실제로 장관의 자격이 없는 분 맞죠? 그렇죠. 뭐 장관 자격이 없고 너무 지금 많은 거짓말이 지금 다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어서 팩트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경영권을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분쟁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월급 명세서까지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건강보험 자격, 득실서 등등 중요한 그 내부에서 본인이 뛰지 않으면 뛸 수 없는 자료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김행은 아마 이렇게 화근이 된다 이제 빨리 사퇴하지 않으면. 저는 확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사안을 보면 아마 제 추측이긴 한데 신경과학 전공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신경과학 전공자. 신경과학. 신경과학. 네, 뉴로사이언스 전공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전문용어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을 보면 지금까지 정말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부터 해서 네, 네. 정말 많은 아,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신경과학이라는 건 아무리 부정적인 자극이라도 만성화가 되면 뇌에서 반응을 안 하거든요. 네. 저만 해도 그래요. 지금 뭐 김행이나 뭐 이런 사람이 나오, 뭐 저 신원식이나 죽일 놈이잖아요. 죽일 네. 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일단. 아니, 그냥 뭐 그렇게 갈 거야. 그래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야만이 관심 조금 이게 뇌가 반응을 하면서 광화문 서울시청에서 나가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 저 국무위원 임명하는 거에서는 확실히 신경과학적 전략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후보들을 내세우는 거다. 아니 저 오늘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어요. 광화문에 그 땡크 시가행진 너무 쇼킹했어요 진짜.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런 거는 반응하잖아요. 네. 자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근데 그 식상해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그건 완전 새로운 충격이지. 설마 그 민주당 동료들이 그것도 당대표 등에다가 칼을 꽂을까 검찰의 아가리에 당대표를 집어넣을까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한 거잖아요. 새로운 자국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씀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는데 그걸 왜 신경과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뇌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하면 이거 신경마비다. 기억상실 아니에요? 기억상실? 신경마비. 그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뭐 이런 거. 아니 신경과학이. 신경이상작동. 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과학이라고 하니까 나는 대단히 아니 뭐... 신경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 뇌의 작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주변에 포진해서 야 아무리 부정적인 것도 자꾸 노출시켜라. 그러면 몇 개월 안에 그건 끝난다. 광화문에 사람이 안 모이는 것도 전 그거로 봐요. 시청이나 이런 게 막 100만 이상 안 모이는 것도 뭐냐면 아니 윤석열 정부 그냥 야 포기해. 그냥 3년만 버티면 되지. 이게 자극이 계속 들어오니까 만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신경과학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뇌작동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뇌작동을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다 이제 참모들을 악수를 했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참모들 옆으로 싹 쓰더니 김건희 여사한테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지 아, 도대체? 너무 쇼킹했어. 사실 그거는 뇌작동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좀 술이 좀 덜 깨신 것 같아요. 그냥 그 단순하게 좀 덜 깨신 거고. 아니 그 장면 보고 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여사님의 그 태도가 더 대통령처럼 이렇게 그냥 인사해. 어. 그래 너니 그래, 어, 참모구나. 근데 둘이 서로 마주 보더니 어 아니었어? 막 이런 느낌. 아니,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부부끼리 사랑하는 부부 있어도 부부끼리 이걸 하더라고 사열을 해. 사열 아니고 뭐 사열을 사열을 하다. 신경과학인지 신경마비인지 신경 이상 증상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 여전히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 그만큼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왜냐면 상상 초월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이상해요. 여성부 장관 후보도 이상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도 엄청 지금 뭐 정말 일정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강행군 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와 노력하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시면 다른 일도 좀 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통령한테 유리한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데 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행 후보 이 상태로 가면 임명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임명이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가면은 저기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이거 지금 청문회 일정 날짜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 이대로 임명되는 거죠. 아, 임명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인사 청문회라는 게 의견서만 내는 거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 한 시간도 인사 청문회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어떻게 하네요? 청문회 해야 되지. 아니야 청문회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청문회 그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고요. 그냥 지명하면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자동 패스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니, 이거 야당이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야당만 단독으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바로 아니, 국민께 알려야지, 이거를. 낱낱이. 그냥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관 시켜가지고. 아니, 아니 그거는 그 다음인데. 아니, 왜냐면 우리나 이렇게 정치 고관여 측이나 김행이 무슨 말 했고 무슨 짓 했고를 알지. 그냥 일반 시민들은 뭐 그냥 문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구나 정도였지. 이렇게 극악무도한 나쁜 짓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에 내가 약간 놀란 건 진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도 있다? 아 그럼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사. 저도 아니, 그렇게 그러면, 알고. 그러면 야당에서도 아니 그러면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럼,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임명은 하잖아요. 그거는 문제 없죠. 네. 청문 인사청문회 자체를 개최를 하지 않는다. 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저는 그건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야당의 반대로 혹은 뭐 민주정부가 들어섰든 뭘 했든 이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팩트체크는 예, 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가면 그 장관은 그 부의 장관은 임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열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가 반대를 해도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할 거라고 알아요. 근데 이 인사청문회 과정은 무조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지금 나쁜 짓 한 거는 다 알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 뭐 당연히 이제 자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데 어찌됐든 그만큼 여야가 김행 후보의 자격을 국회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에 동의를 못하고 있는 사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언론은 계속 지적을 해서 상상 초월의 사실을 그렇죠. 여전히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과연 김행 후보의 청문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장관 후보로서 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주장만 할 뿐이고요. 결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국님 감사드리고요. 임명을 하든 말든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지 라고 해주시는 우리 GKS봄님 감사합니다. 조은님, 아르다님, 헤드뱅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와 계신 분들께 제가 즉석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1년 뒤에 뭘 하고 계십니까? 10초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2024년 예. 9월 오늘이 28일 맞습니까? 예. 자, 1년 뒤에 2024년 9월 28일 날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IT 회사 의장이 됐을 것 같아요. IT 회사 의장이 되고 계신다. 예. 저기 뭐 제가 알기로는 월급만 잘 받아가는 바지 의장이. 예. 자, 그렇게 일단 해서 좋은 친구나 좋은 후배 유니콘 기업 만나시기 바라고요. 예.
자, 부성찬 우리 박사는 1년 뒤에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전 대선 캠프에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캠프에 있다. 그러면 네.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캠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으로 대선 캠프에 있습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 윤석열은 내려오는 게 확실하다. 확실하다. 네, 그래서 이제 캠프가 대통령 선거 준비한다. 네. 이런 것이고. 네. 그럼 뭐 기왕이 하시는 거 대선 캠프 계시면 네.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뭐 캠프 그럼, 계시면 네. 더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1년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뭐 옆에 이때 또 플러스로 저는 아마도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양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상섬동, 대학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간담회. 손을 잡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우리 지역구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어쨌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거다 이런 것이고 자, 이현정 소장은 1년 뒤에 저도 여론조사만 하고 네, 있습니까? 아니면 저도 이제 집권 전략 짜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집권 전략. 네, 네. 그러면 국회에서 집권 전략 짤 수도 있고 아, 그럼 좋죠. 여론조사 전문가로 네. 짜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역시 이제 꿈들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1년 뒤에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왁자지껄을 제가 진행하지 않고요. 우리 배윤경 PD가 왁자지껄을 진행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참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좋았던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되든 구속되지 않든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면서 아 여의도를 좀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홍익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제대로 경쟁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 이재명은 상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점점점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씩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도깨비 시장에서요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또 뭐야? 왜 갑자기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지?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자신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인연은 인연대로 정리하고 친박 중심으로 원래 섰던 사람들은 자기 정치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함의를 저희들께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고 앞에 계신 네 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들 환호성과 함께 오늘 왁자지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